질문 장전 도도도도도도도도의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를 줄여서 뜨터뷰. 오늘은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궁금한 역사 이야기 와이. 어린 신부님과 함께서는 이분의 명절 계획이 아주 궁금합니다. 뜨상의 월요일 남자, 먼데이 남자, 월남 개그맨 박희순 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남 박희순입니다. 네네. 아, 이 처음에 나온 오프닝 음악 때문에 네네. 이 월남이랑 저랑 베트남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월요일의 남자입니다. 네. 아니 뭐 딴 게 아니고 그 저 아무래도 어린 그 신부님이랑 이제 저 살고 계시니까 네. 얼굴 자체가 우리 네. 저 박항서 강동님 그 성적표 잘 나올 때 그런 얼굴이에요. 좀 약간 편안해 보이죠.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뭐 신장이 안 좋은가? 얼굴이 많이 벗네. 얼굴이요? 네네. 어저께 많이 먹고 잤습니다. 아, 네. 뭐 어떤 거요? 어저께는 저희가 네, 샌드위치를 네네. 늦은 밤에 먹고 바로 네네. 누워서 네, 일어나니까 아침이더라고요. 네. 아, 그냥 눕기만 했어요? 네, 기절했습니다. 네. 많이 들어갔나 보네. 네. 곧 이제 저 설 연휴잖아요. 뭐 네. 시간표는 어떻게 뭐 정해놨나요? 이제 결혼 전에는 보통 제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뭔가 좀 계획적으로 네네. 계획을 다 짜더라고요. 언제 그래. 갈 거야, 언제 올 거야 이거를 아내랑 다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서울과 경기도와 강원도를 잇는 네, 삼각형 코스의 네, 대장정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뭐 거의 네. 뭐 저 김사까시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면 그 설 선물 때문에 저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네. 나는 개인적으로 뭐 서울 그 기프트 뭐 준비하고 있다. 가장 뭐 좋아하시는 거는 고기와 돈인데 네네. 매번 저희가 그렇게 고기와 용돈을 했기 때문에 이번 설에는 좀 다르게 좀 준비해서 뭐 그래도요. 네, 영지버섯도 좀 보고 있고요. 네, 꿀도 보고 있고요. 네, 참기름이 굉장히 또 비싸더라고요. 참기름 좋죠. 네, 고 세트도 보고 있고요. 네네.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박희순 씨 소개하죠. 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연예인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분이 경쟁자야. 계신가. 경쟁자는 이러니까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박희순이 연예인 드라는 거야. 연예인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한다. 나도 이러고 있는데. 네. 솔직하다. 그렇죠. 집사부 일체 당신이 훅하는 사이. 네. SBS 스페셜 궁금한. 이야기 Y 그것이 알고 싶다 꼬꼬모 등등 수많은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하셨고요. 한국사 중국사 세계사와 관련된 책부터 어린이 청소년 대상 역사 도서까지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 라디오 팟캐스트 너튜브까지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역사학자 성공회대 외래 교수이자 심용환 역사 N 교육연구소의 소장님이신 우리 심용환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네. 이게 소개할 게 뭐 두세 줄 많으면 뭐 그렇게 좀 더 넘어가는데 네네. 소개가 한 페이지입니다. 이 정도면 네. 옥편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야 일단 소장님 예 반갑고 네. 예 일단 우리 저 뜨거운 면지상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예 인사 한번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신명환입니다. 사실 그 이렇게 막 많이 화려하게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SBS 라디오는 제가 처음입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연락이 와서 더군다나 이제 지상렬 씨, 박희순 씨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보던 분들이 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무조건 나오겠다 해서 SBS 라디오 정말 처음 와봤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투 목동. 네. 네. 저도 오늘 그 심영환 그 교수님 그리고 소장님 그 처음 뵀는데 약간 그 첫 이미지가 폴란드 잘생긴 미남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폴란드 대학원 다니고 있는 그런 청년 느낌이야. 그렇지. 집안 네. 대대로 아주 그냥 잘 사는 집안. 그렇죠. 네. 네. 자 문제 왔습니다. 현숙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심용환 소장님, 김동률님 얼굴이 있으시네요. 네, 가슴이 콩닥콩닥, 목소리도 기대됩니다. 네, 맞아. 솔직히 뭐 우리가 뭐 심 선생님한테 네. 저희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지. 네. 싫어하는 스타일. 우리 학교 다닐 때. 네.
우리 심 소장님을 좀 싫어하는 스타일. 공부 잘하지, 잘났지, 어. 목소리 좋지. 아, 무슨. 그치, 인기 많았을 스타일. 아이, 무조건 많았죠. 네. 예, 박희순 씨. 윤기현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만 알 것 같은데요. 살 빠진 변우민 배우 같습니다. 약간 우리 세대 공감대야. 네. 네. 아, 정말 올드한, 아유, 아닙니다. 야. 제작진도 지금 실물 미남이라고 깜짝 놀랐대요. 네네. 밖에서. 아유, 야, 네. 너무 오지 마십시오. 네. 아, 그나저나 저기 심영원 그 소장님 뭐 딴 게 아니고 SBS 라디오는 처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네, 네, 맞아요.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11층. 아, 너무 좋고요. 여기 되게 블링블링한 느낌? 네네. 좀 다른 본부는 약간 네네. 어두운 느낌인데 예예. 느낌이 좀 달라서 좋아요. 아하, 좀 밝다. 좀 투자하는 것 같다. 아, 아. 입금이 된다. 아, 예. 혹시 그러면 뭐 앞으로도 자주 SBS 목동을 또 찾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목동에서 불러주시면 항상 자주 왔고요. 네네. 네. 아, 라디오요? 네네. 네. 잘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그래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그 요즘 그 방송에 이제 자주 이제 등장하신 이제 역사학자이신데 네. 고등학교 때 이미 라디오에 있다 문진을 하셨다고요? 아, 그러니까 저 이제 고등학교 때 방송반이었고요. 오. 그때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서 아. 이문세 씨가 하실 때 아. 이제 전국의 방송반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응모하면 야. 합격하는 걸로 해서 그때 한번 뽑혀서 여의도 MBC 한번 제가 그때 가봤었죠. 아, 어. 좋은 기억이에요. DJ가 이문세 씨였으면 저희 때였는데 느낌이 그렇죠. 둘이 어떻게 돼요? 저는 예, 나이가 77년생. 예. 저 77년생입니다. 저는 이제 동갑인 거 저만 알고 있었죠. 이제 친구하면 되겠네요. 스튜디오 나가면서. 아니 근데 친구인데 네. 왜 이렇게 어려워해요? 약간 공부 잘하는 친구랑은 친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얼굴이 왜 육지에서 멀미라냐고. 체한 거 같은데? 키미티 하나 붙여야 되겠네. 네. 야,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뜻해부 특집 궁금한 역사 이야기가 Y인데요. 요즘 그 가장 핫한 역사적인 이 사실하면 이제 드라마로도 한창 나오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이 있죠. 그래서 심영환 이 소장님을 고려 거란 전쟁 역사 스토리텔러로 모셨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 소장님은 수많은 이제 역사적인 이제 사건 중에 왜 하필이면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고려 거란 전쟁에 이 주목을 하고 있을까? 요거에다가 이제 물음표를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좀 기회가 돼서 요 영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일찍 제작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 메인 카메라 감독님하고 좀 인연이 있어서. 네네. 근데 그때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이제 전혀 몰랐다. 시청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네네. 근데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거를 만들었는지 대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네. 하나 분명한 건 예. 아, 오늘 우리의 시대 정신이 굉장히 이 영화를 이 드라마를 이제 열광하는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국 역사에 전쟁하면 네네. 이순신 장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군주가 무능하고 싸울 때 지고 간신히 수습하고 민초가 고통을 겪고 네네. 이 서사에 익숙한데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맞서 싸우고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더군다나 고려가 아닌 조선이 아닌 익숙한 서사가 아닌 고려라는 네네. 그 나라에 대한 매력 이런 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시는데 네. 그냥 소름이 와 오늘 처음이라고 너무 띄워주시는데 아니에요. 예, 이 스투르입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우리가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거란족은 국사 시간에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 지금도 거란족이 좀 살아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영토로 따지면 거란족이 활동했던 그 지역이 어딘지 아마도 그 희수님이 세계사 시간에 거란족 조금 네. 들어보셨을 거고 네네. 우리 한국사 국사 시간에는 이제 요때 딱 한번 나오고 안 나와요. 딱 한번 나오고요. 거란이 요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네. 지역으로 따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주 일대에서 중국 북부 쪽 일대 그러니까 요하 일대에 있었던 민족인데 이 나라가 이제 요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요라는 나라가 중국 송나라 그리고 우리 고려랑 충돌하다가 결국 이제 그 이후에는 좀 침체기를 겪습니다. 네네. 침체 겪다가 여진족이라 들어보셨죠? 네네.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요 나라를 멸망시켜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네네. 이쪽 이 동아시아 일대에선 거란족이 사라지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소수가 남아서 저쪽 이제 중앙아시아 뭐 이렇게 뭐 스탄 이렇게 들어보신 거 있잖아요. 네네. 그쪽 지역으로 가서 일파가 이제 남게 되는데 네네. 그때부터 이제 동아시아 역사는 아니니까 떠나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오늘날 중앙아시아의 어떤 그 민족의 기원의 일부가 되겠죠. 근데 네네. 따로 나라를 세우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살기 위해서
딴 데로 이제 예, 예 피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성이 뭐 예를 들어서 박씨인데 예를 들어서 성을 바꿔서 송씨로 바꿔갖고 그쪽에서 이제 사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민족이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네네. 이 중국 북부는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쉽게 말하면 침략해서 이렇게 좀 속된 말이지만 뜯어먹기 좋은 농경 국가가 있는데 중앙아시아로 가는 순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버리면 부족은 살아남아도 이렇게 대제국을 세우지 못하니까 이제 요 나라 멸망한 다음부터 거라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는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아, 지금 저 박희순이랑 지상률은 네. 개인적으로 본네트에 지금 과부하 걸렸습니다. 아 이게 네. 너무 제가 예, 어렵게 아주 화려한 단어들이 아, 그런가요? 무슨 얘긴 줄 알겠으나 들었는데 지금 또 잊어버렸어요. 아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네. 아 문자가 또 와 있는데요. 그래요. 정성경님, 네 고려 거란 전쟁을 심용환 쌤한테 듣다니 영광 영광. 아, 아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 아니 쉽게 네. 너무 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네. 근데 저희 희수님께서 네. 제 눈을 잘 안 마주쳐주세요. 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도 선생님이랑 눈을 잘 안 마주쳤어요. 저는 마주친다고 마주치는데 아, 선생님은 너는 왜 눈을 감고 있니? 아, 뭐 하는 거니? 따뜻하고 있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 네.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저 진짜 옛날에 네. 개콘 때부터 팬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좀 이렇게 두 분 다 너무 정말 이렇게 재밌게 보던 분들인데 네. 눈을 안 마주쳐주셔서 네네. 약간 네. 섭섭한. 네. 지금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아마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어, 왜 거듭어? 친구한테 수업 시간에 맨 앞줄인 거야. 그쵸. 아. 맨 앞줄에 듣는 거잖아요. 예예. 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뜨터뷰 코너 속의 코너. 네. 휘순이의 폭풍 검색. 평소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는 저 박희순만의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신용환 소장님을 모신 만큼 살짝 바꿔서 준비했습니다. 휘순이는 궁금해요. Why? 고려 거란 그리고 고려 거란 전쟁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몇 가지를 뽑아봤거든요. 소장님이 듣고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첫 번째 why? 왜 고려와 거란은 싸우게 됐나요? Why? 아, 이러면 제가 답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재밌네요. 예, 예. 아,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그 시대성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고구려의 그 후삼국 시대 때 이제 궁예 뭐 견원 왕건에서 고려로 통일이 됐잖아요. 네네. 그때가 이제 중국은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5대 10국이라고 좀 혼란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송이란 나라가 들어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옛날 통일신라와 당나라가 있다가 고려랑 이제 그 송으로 재편되는 기간인데 요때가 이제 AD 한 800년에서 1100년 그 사이거든요. 그때가 이 북방 유목민족들의 최고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거란족이 뜨게 되고 그다음 여진족이 뜨고 네네. 그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기즈칸이 그는 몽골이 등장하면서 네네. 모든 걸 다 바꿔놓거든요. 예예. 그 첫 번째 주자가 거란이 세운 요란 나라죠. 네. 거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주나 중국 북부 그리고 네네. 만리장성 이남 일대도 일부 점령을 했었거든요. 네네. 점령을 하고 나니까 이제 거란 입장에서는 영향력을 더 확대하고 싶은데 그때 가장 컸던 사건이 뭐냐면 이 거란이 커지는 결정적 계기가 발해를 멸망시킨 거예요. 근데 발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우리 거란이 발해를 뭐 예를 들면 통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고려 입장에선 고려 국호가 고려잖아요. 네. 근데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고구려가 장수왕 때부터 국호를 고려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발해도 일본에 있는 외교문서 같은 거 보면 네. 발해라고 하지 않고 고려 국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려인데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는 발해를 통합하는 고구려 후예인 고려고 그렇죠. 고려죠. 거라는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니까 네네. 이 두 나라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두 나라의 건국 초기 때부터의 긴장 관계가 이 전쟁을 유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 이제 쭉 내려온 거네. 그러다 결국 이제 터질 게 터진 거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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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박희순 씨.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와이. 왜 1차 고려 거란 전쟁 때 고려는 거란이랑 싸우지도 않고 이겼나요? 와이.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뭐 다들 아는 거지만 뭐 공부는 못했지만 이제 국사 네. 시간에 서희의 뭐 외교 단판이라는 그거를 배웠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뭐 총칼 들지 않고 가서 네. 어 딱따구리를 승부 보고 왔다. 말로만. 말로만. 예.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게 말이 되냐? 어. 목숨 걸고 간 건데. 네. 그렇잖아요. 털어서. 털어서 이렇게 협상한 거 아니에요. 아가미 전쟁으로 이긴 거야. 그렇죠. 예. 저 진짜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엑스맨 시절부터 봤던 혓바닥 드리블
10을 아 이걸 내가 2005년입니다. 10불로 2005년 200. 30년째 돌려막기하고 있어요. 다 그런 네. 거지 뭐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제 고려는 고려 전기 때부터 이제 체계적인 좀 준비를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제 중국이 인정해 준 영토는 대동강 이남 지역 통일신라 영토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영토를 확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동강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청천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청천강에서 더 올라가면 압록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한반도가 되는 건데 고려가 청천강 일대까지 이제 점령을 하면서 아무리 봐도 여진이나 거란하고 충돌할 것 같아서 이 왕건 때부터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시대까지 계속 그 일대에다가 성도 쌓고 군사도 만들고 방어진을 쫙 만든 거예요. 계속 준비를 해놨구나. 네. 그런 예. 상태에서 이제 이 소순영이 80만 대군을 끌고 왔다고 하는데 사실 그 80만 대군은 지금 학자들은 거짓말이다. 그렇죠. 네. 맞아. 말이 안 돼. 너무 많아. 네. 너무 많아요. 네. 지금도 우리나라가 80만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인구가 80만? 와, 그것도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아니 군사를 끌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대가 80만을 네. 끌고 왔다는 건 너무 과장된 거고 네. 결정적인 게 그 황제가 끌고 와도 40만이거든요. 네. 거란의 군사 네네. 편제상. 그래서 예, 예. 아마도 한 6만 정도 끌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전쟁이 그냥 말로만 이긴 건 아니고 교착 상태가 된 거예요. 둘이 붙었는데 네네. 우리는 준비를 했고 예, 예. 이게 만만치 않아.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이 당시 이제 이 고려 조정 내에서 패가 두 개로 갈려서 야 그냥 항복하자. 아니면 싸워야 된다. 갈렸는데 서인은 싸우자는 입장인 거죠. 주전파. 네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가보니까 교착 상태가 되는데 뭐 소선영이가 하는 얘기가 약간 이상해. 느낌상 아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왔다기보다는 뭔가 협상을 하려고 왔구나. 이걸 이제 서희가 눈치를 채는 거죠. 감지를 했구나. 그렇죠. 아, 저쪽에서 이제 뻥튀기고 이런 것도 있고. 뻥튀기니까 이해 확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이서 협상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순영이가 아 우리가 고구려 땅을 먹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이 얘기하니까 서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네네. 국호를 봐도 우리가 고려로 그렇죠. 이제 고구려 계승했다 네네. 하면서 이제 막 싸우게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발해에 대한 영토권을 두고 갈등을 벌인 거죠. 네. 왜냐하면 통일신라의 영토가 한반도 북부는 아니니까 서희는 이제 그 땅을 주기 싫다라고 네. 하면 싸우면서 너네 어차피 여기서 계속 싸울 생각 없잖아라고 하니까 이제 두 번째 화제로 넘어가서 그러면 거란하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맺을래라고 하니까 서희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 포기하고 거란 너네랑 사대 관계를 맺을 테니까 싸우지 말자 하면서 땅을 거꾸로 받고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도 안 끊어요. 예, 2부에서 오겠습니다.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세상의 머리 코너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오늘은요 특집으로 궁금한 역사 이야기 Y 월요일의 남자 월남 박희순 그리고 역사 쪽은 꽉 잡고 있는 가장 핫한 역사학자 심용환 소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씨. 네. 네. 고려 거란 전쟁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네,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역사학자 우리 심용환 소장님께서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실 겁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네. 그래요. 자 1부에서 이제 1차 고려 거란 전쟁 서희의 외교 담판 얘기를 이제 들어봤었는데 네. 자 이쯤에서 예, 퀴즈 하나 가죠. 네. 퀴즈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려 거란 전쟁 중에는요. 나라를 지킨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는데요. 1차 고려 거란 전쟁에 서희, 3차 전쟁 귀주 대첩에 강감찬이 있었다면 2차 고려 거란 전쟁에서는 이분이 있었습니다. 흥하진 전투, 그다음에 애전 전투 등에서
맹활약했던 이 장군의 이름은 뭘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네네. 1번 양규, 2번 한석규, 3번 이경규. 네. 아, 이 보기가, 네, 이게 보기의 힌트가, 네. 어떻게 뭐 소장님 뭐 힌트 없습니까? 어, 이걸 드려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되죠, 힌트를? 네. 아, 그래요. 샵 103, 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몇 분을 뽑아서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아까 이제 뭐 우리 저 심 소장님이 이제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 고려의 이제 서유와 거란의 이제 소성령이 이제 외교 단편, 아, 외교 단판 나누는 이제 이야기를 계속 주셨거든요. 소장님 그 이어서 쭉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아, 네, 뭐 얘기 네. 거의 다 끝난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중요한 건 그 가만히 보니까 소선영 측에서도 그렇게 고려랑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의지나 힘이 부족하다는 걸 서희가 간파를 했고 서희가 이제 내세운 말은 뭐냐면 네. 결국 이제 여진 때문에 우리가 외교를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소선영 입장에서도 그럼 우리가 강동육주를 최근에 개척을 했는데 이 땅을 주면 너네가 중국과 외교관계 끊고 우리랑 관계 맺을래? 네네. 하니까 땅 받고 외교 관계를 수립한 거죠. 야. 근데 땅까지 이게 받고. 보통 교과서에서는 땅 받은 얘기만 있는데 네네. 사실 이제 외교 관계는 그때부터 수립해서 사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거란을 인정해 준 거죠. 하지만 거란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송나라랑도 또 친하게 지내면서 네네. 소위 말하는 고려식 다원주의 외교가 요때 이제 아주 빛을 발했던 아주 특별한 상황이죠. 그러면 양쪽 다 가지고 간 거네요. 쉽지 않은 건데. 그렇죠. 쉽지 않죠. 예예. 그러다 그건 이제 거꾸로 이용해서 막 그 송나라가 막 항의도 할 때도 뭐 송나라 입장도 안 들어주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네네. 약자지만 두 강자 사이에서 이렇게 몸값을 높이면서 아주 외교를 잘했던. 와. 그럼 정말 싸우지도 않고 강동 육주를 얻은 거네요. 그러니까 아예 안 싸웠다는 거짓말이고 네네. 초기에 교착 상태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고려 전기에 워낙 준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쳐들어왔었을 때 압록강 일대에서 이미 교착 상태가 돼 있는 걸 알고 이제 서희가 정말 머리를 잘 돌려서 이제 외교를 해서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주위 이제 뭐 참모진들도 네. 뭐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러면은 저희는 그냥 이겼다라고 봤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긴 건 아니네. 그냥 협상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 예. 이제 자꾸 이제 교과서에서 암기 위주로 배우고 그걸 조금 우리 위주로 뭐 국뽕이라고 그러나요? 너무 이렇게 자랑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 오해가 생기는 건데 네, 네. 기본적으로 어찌 됐건 고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거란과 사대 외교를 맺었고 네네. 나중에 2차 3차 전쟁이 터지는 이유도 사대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자꾸 중국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니까 공격하는 거거든요. 너네 우리랑 예전에 얘기했던 게 이제 다르잖아. 그렇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땅도 강동 육주면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땅이긴 하지만 한반도의 압록강 너머의 요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것까지 줬는데 이래? 하니까 이제 땅 내놔 하면서 이제 그 땅을 두고 또 결국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서희가 잘했지만 어찌됐건 그 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은 마냥 이제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다. 역사라는 건 항상 이런 측면이 있다. 네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당시로 따지면 서희가 진짜 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예, 예. 대단한 행동을 한 거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냥 땅을 주고 항복하자 아예 투항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땅을 받고 적절하게 외교관계 수립한 거니까 이 정도의 외교가가 뭐 흔히 등장하진 않죠. 네. 지금 문자가 또 하나 와 있는데요. 네. 우리 도윤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방금 소성령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소씨 가진 사람들이 거란족의 후예라던데 맞나요?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네. 이게 아무거나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족보가 가장 빠른 족보가 16세기 말에 편찬이 되고요. 네. 한국의 대부분의 족보는 17세기 때 편찬이 됩니다. 그러니까 족보라는 게 만들어진 게 지금부터 3,4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좀 고려 말이나 조선 초기의 계보는 좀 정확한데 네네.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사실은 거의 카드라죠. 그러니까 맞다라고 주장하는 걸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고려 전기만 돼도 이게 사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선 뭐 후기나 돼야지 그러니까 예. 고려 말 정도까지.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막 뭐 자기 김수로왕이 후손이다, 강남찬 네. 장군 후손이다 아, 이런 그렇죠. 얘기하면 그걸 제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네. 긍정해 드리지도 않습니다. 아. 네. 그렇게까지 천년씩 가는 족보는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하. 네. 아니 그러면 요거랑은 조금 이제 채널이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 예전 뭐 사극이나 이런 거 쓱 보면서도 저게 100% 맞는 건가? 아. 아니야.
한 뭐 반만 맞는다 그러던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거든요.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통 사극이라는 건 내용이 다 사실이란 말이 아니라 역사에 남겨진 객관적 기록을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예요. 근데 이제 이게 조선 후기로 와버리면 일단 사료가 되게 많고요. 조선시대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사건도 좀 자세하게 보면서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꼼꼼한 거죠. 근데 네. 그에 비해서 고려로 가는 순간 혹은 고려 이전으로 가는 순간 역사 자료의 분량이 고려는 한 100분의 1로 줄고 삼국으로 가면 1000분의 1 이상으로 줄어요. 기록이 거의 없어요. 네. 그게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요. 거의 뭐 좀 추측이네. 그래서 이제 예. 그냥 남겨져 있는 어느 시절에 전쟁이 일어났고 누가 맞서 싸웠고 어디서 이겼고 이 정도만 맞는 거고 나머지 칸에서 막 싸우고 갈등하고 뭐 화내고 이런 얘기는 거의 다 작가의 상상력. 뭐 왕비가 막 화나고 뭐 이런 것도 그런 슬쩍 많이 붙인 거네. 슬쩍이 아니라 이제 고려 시대 정도면 정말 많이 붙인 거예요. 자료가 많이 없다고 하잖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없어요. 네. 더군다나 고려사 자료라는 책은 조선 시대 때 편찬한 책이기 때문에 또 조선인들의 입장을 바탕으로 고려를 또 썼기 때문에 그쵸. 그거에 대한 비판도 좀 있어요. 그러면 대비마마가 화나서 뭐 주상에 뭐 얼굴을 때렸어요 이런 것도 약간 많이 붙인 거네. 약간이 아니라 그냥 상상. 잘 못 때릴 걸요 그 당시에. 그리고 네. 막 궁녀가 와서 무슨 막 그래 막 할퀴고. 그리고 뭐 아니면 막 뭐 절에 와가지고 막 짓밟고 막 이런 장면은 다 뭐 거짓말. 근데 그런 걸 우리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정통 사극이더라도 기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만 맞고 나머지는 이렇게 현재적 입장에서 해석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역사에 관심 생기시면 이제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되는 거고. 네. 임춘호님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역사는 어렵지만 심용환 선생님 설명은 쉬워요. 오늘 완전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 쉬워서 좋아요. 너무. 그러니까요. 예, 네. 예. 쏙쏙 알아듣게끔 설명해주고 계시죠. 왜냐면 한 요 정도 들으면 이제 좀 지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는 한 15분 쏙 들어오잖아. 15분 넘어가면 딴짓 하거든요. 하지만 딴짓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희순 씨 절 잘 안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울렁증이 있어요. 네. 네. 자, 박혜선 씨 이제 앞에서 내드린 퀴즈 정답 좀 알아봐야죠. 네, 고려 거란 전쟁 중에 나라를 지킨 영웅들이 있는데요. 1차 고려 거란 전쟁의 서희, 3차 전쟁 귀주대첩의 강감찬, 그리고 2차 고려 거란 전쟁에서는요 이분이 있었습니다. 흥하진 전투, 애전 전투 등에서 맹활약했던 이 장군은 누구일까요? 이게 문제였죠. 도착한 문자부터 보겠습니다. 박지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번 양규 장군입니다. 양규 장군과 김숙흥 장군 이야기를 인상 깊게 남긴 작품이 그동안 없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될 것이라 생각하니 기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8910님 정답 1번 양규 드라마에서 고슴도치처럼 맞아. 활 맞으셨잖아요. 배우 지승현 씨가 양규 역할을 너무 인상 깊게 연기했어요. 네. 자, 심용원 소장님 정답은 뭐죠? 1번 양규입니다. 아이 진짜 재밌네요. 예. 그 서희 강감찬 장군에 비해서 이제 덜 알려졌었지만 드라마 이제 고려 거란 전쟁에서 이제 재발견했다라는 이제 말이 생길 정도로 양규 장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예. 양규 장군은 어떤 분이었어요? 이게 요즘 한국 사극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국사 교과서 보면 2차 침략 양규의 분전 딱 끝이에요. 그 이상 자세히 나오질 않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사극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강조라는 그 이원종 씨가 연기한 그분하고 이제 양규 둘이서 이제 2차전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되는데 네네. 사실 여러 기록들을 좀 객관적으로 검토하면 강조는 처음에 조금 싸우다가 네네. 안일한 태도를 좀 일관하다가 이제 사실은 쉽게 진 거거든요. 쉽게 졌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잡혀간 상태에서 끝까지 나는 고려의 충절을 시키겠다. 네네.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유명해진 거고 양규가 좀 되게 중요한데 예. 지금 이제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양규 이미지가 주로 그 작은 성에서 적은 병사를 갖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비참하게 돌아간 이걸로만 기억을 하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마지막 모습이고요. 그래요? 예, 실제로는 이제 흥화진의 그 고려 전기 때부터 준비를 잘 해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좀 중요한 장군이었고 이 2차 침략 때는 고려 그 거란 성종 즉 황제가 직접 군대를 끌고 와요. 40만이 쳐들어왔거든요. 쳐들어왔는데 흥화진 함락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군사 전략이 안 통하는 거죠. 야, 그 자체로 최전방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걸 막았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종
세종이 이제 거란 왕입니다. 군대를 두 개로 쪼개서 20만은 흥화진에 놔두고 나머지 20만을 군대를 끌고 이제 평양까지 밀고 내려오거든요. 야, 시간을 벌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벌써 거기서 양규 힘이 있죠. 네. 성을 뺏어가면서 서경을 포위하는데 문제는 양규가 자기네 군대 700결사대를 끌고 나와서 인근 성에서 사람 천여 명을 다시 더 징발한 다음에 이미 거란이 점령한 그 성들을 부시면서 포로들을 빼내오고 거란군을 사실상 흥화진하고 서경염 이렇게 묶어두는 형국을 만들어내요. 완전 멋있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40만인데 20만 20만 또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강화조약을 맺어서 성종이 돌아가는데 네. 그 왕끼리 조약을 맺었으면 끝내야 되는데 양규가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가는 부대를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크게 세 차례 정도를 공격을 해서 적을 무너뜨리는데 적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을 무너뜨린 다음에 한 번 전투 때마다 한 3천에서 5천 정도 되는 고려인 포로들을 계속 구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출한 포로가 사서의 기록에 좀 차이가 있지만 네네. 통계적으로 6만 5천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려인 포로를 구출하고 마지막 싸움에서 이제 그 성종의 본대랑 마주치니까 이쪽은 2-3천에 이제 특별 특공대고 저쪽은 네. 이제 정규군이니까 엄청 뭐 준비했겠죠. 그 싸움에서 예. 이제 결국 양규가 죽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좀 이렇게 너무나 외롭게 홀로 싸운 걸로 이번 영화에서는 좀 드라마에서 많이 묘사가 됐는데 실제 사서에서는 이런 장군이 있었어 할 정도로 굉장히 용맹하게 눈부신 활약을 했네요. 맞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문득 생각나는 건데 장군님들마다 나이는 좀 다르겠지만 그 당시 장군님들 그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됐을까요? 나이는 젊었겠죠. 저도 나이까지 막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런 게 궁금해. 왜냐면 나라를 살린 거잖아. 그때 당시 과연 몇 살 때였을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장수한 왕들이나 어떤 장군들이 없었고 제가 그쵸. 봤을 때는 한 뭐 50대 중반이면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나이 때나 요 또래 아닐까요? 네. 장군님. 하나 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예, 예. 건 이따가 이제 뭐 강감찬욱 씨 얘기되면 말씀드리지만 고려는 기본적으로 장군이 네. 묵과시험을 본 무관들이 아니고 네. 이 문관들이 장군을 많이 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이 좀 기분 나쁜 건데 저작거리에 힘쓰는 자를 데려와서 장군을 시켰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무인을 무시하는 문안이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고려 전기니까 네네. 굉장히 그 후삼국 시대에 싸움을 해봤던 사람들 또 발해 유민들이 많이 와서 네네. 굉장히 전투를 잘했으니까 양규도 잘했지만 부하들도 굉장히 좀 유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맞아 저 무관들이 또 많이 있었고 또 전투를 잘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이제 더 자세히 알아보고 박희선 씨 문자 왔습니다. 정원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양규 장군 드라마에서 봤는데 정말 너무 멋있어서 역사를 더 찾아봤네요. 흥화진을 끝까지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양규 장군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우리 저 소장님이 예 특별히 저 노래 좀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아 그런가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클릭비의 백전무패 듣겠습니다. 자 박희순 씨. 네. 네. 앞서 살펴봤던 고려 거란 전쟁에 대한 궁금한 역사 이야기 Y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Y 왜 문관 강감찬은 장군이라고 불리나요? Y 원래 그 강감찬 장군이 이제 군인이 아니었다고요. 군인도 아닌데 어떻게 군대를 그 지휘하고 이제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었을까요? 그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떤 오해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문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각자의 직업이라는 게 다 세분화가 돼서 자기 프로페셔널들을 갖고 있는데 네네. 이때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이게 아주 고도화된 아마추어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 잘하는 시대. 그러니까 과거 시험 같은 거 붙는 사람들 보면 네, 예. 뭐 세종대왕 신하들 봐도 뭐 별걸 다 하잖아요. 무예도 잘하고 그렇죠, 공부도 그렇죠, 잘하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그런 시대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강감찬이 여차저차 하는 상황에서 좀 눈에 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전체 군인을 지도하는 지휘관으로 임명을 받았죠. 근데 조선만 보더라도 조선의 군사편제는 정도전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조선의 군사편제 확대시킨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에요. 네네. 이 사람들이 또 군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도 살펴보면 지금하고는 다르다. 소수의 엘리트들이 다 잘하는 시대. 아하.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규지대첩은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이건 그냥 우리가 보통 그 뭐 한국의 뭐 3대 대처? 네네.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살수 대처, 귀주 대처 뭐 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네. 이제 이게 얼마나 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결정적이었냐가 중요한 거죠. 결정적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을 무너뜨리더라도 또 싸우면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지. 5만 명을 무너뜨리더라도 이제 더 이상 전쟁이 끝나면 이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귀주 대첩이 쉽게 말하면 거란과의 마지막 싸움. 아. 이 이후에 다시는 거란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더라. 이런 사건이니까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기록에는 한 7만 정도를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네네. 그렇게 하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40만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숫자 얘기하면 맥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적어도 이때 이후 단 한 번도 거란은 고려를 건드리지 못했다. 그럼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차 침략, 3차 침략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네네. 2차에서 양규가 굉장히 활약을 했고 엄청 열심히 싸웠잖아요. 예예. 3차 때부터 상황이 바뀌어요. 이게 그냥 각자마다 다른데 1차, 2차, 3차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요. 2차와 3차 사이에 몇 번 싸움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걸 다 계산해서 3, 4, 5, 6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2차 끝난 다음부터 고려가 도전적이 돼요. 한번 쳐들어와봐. 우리 이렇게 잘 싸워.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천 몇 년인가 그때 보면 아예 연호를 야 이제 너네 거 안 써. 저기 송나라 거 쓸 거야. 이러면서 도발도 막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2차 침략 이후에 싸움에서는 거의 고려가 다 이겨요. 이기거나 막아서 결국 포기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상태에서 네네. 대규모로 쳐들어오게 되니까 대규모로 쳐들어온 상태에서 강감찬 그리고 부관으로 강민첨 네네. 이 사람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네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도합 한 30만 30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기록엔 30만 나오는데 예예. 고려군 30만이 편성이 돼서 주요 전투에서 계속 거란 군대를 이기거나 뒤통수를 때리거나 교착 상태로 만들거나 하다가 규주 대첩에서 박살을 내는 거죠. 어허.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거란 입장에서는 야 이건 도저히 쳐들어올 나라가 아니다 어허. 하고 떠나게 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국가를 유지하는 건 언제나 외교고 우리가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튼 작은 나라인 건 맞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럼 우리가 저기 뭐야 너네 연원 써줄게 하면서 거란에 또 연원을 써주되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면서 예예. 우리 건들지 마. 이렇게 원하는 대로 외교 방향을 이제 완성 지은 거죠. 야, 근데 이제 뭐 전쟁도 잘하고 그랬지만 참 그 외교를 잘했네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외교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네. 예, 윤정별님. 저는 강감찬 장군처럼 대기 완성형 인물을 좋아해요. 35세 과거 급제에서 70대 넘는 나이에 귀주 대첩을 이뤄낸 대단한 인물입니다. 네. 야, 진짜 진짜 대기만성이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60 넘어서 되신 거네. 그리고 120살 120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두 배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진짜 장수하셨네요. 네, 네. 이선희님 한국사 2급을 딴 우리 남편 어디서 역사 이야기만 하면 아는 체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아는 척 좀 해야겠어요. 여보 거란과의 마지막 싸움이 뭔지 알아? 귀주 대첩이야. 네 이렇게 그거 보여주셨습니다. 말고 당신이랑 나랑 마지막 싸움이 뭔지 알아? 그거 먼저 체크하세요. 네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상률. 자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오늘은요 특집 아 궁금한 역사 이야기 Y 월요일의 남자 월남 박희성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역사학자 심용환 소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열렬히들이 보내준 예, 질문 좀 보죠. 네 1004님께 보내주셨습니다. 현종이 수도를 탈출하고 피난 갔을 때 민심은 어땠을까요? 왕을 끝까지 믿었을까요? 현종은 실제로 어떤 왕이었나요? 아 이것도 이제 기록은 많이 안 남겨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까지 믿었을 것 같으세요? 그럴 리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또 원래 쭉 국왕을 있던 게 아니라 드라마에서 보셨지만 이제 목종 이후에 강조가 모셔서 갑자기 온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현종을 두고 피난을 막 가는 상황에서 그 알력 그리고 네네. 어떤 장군은 끝까지 도와주지만 어떤 사람은 막 배신하고 근데 이때 이제 지체문이라는 장군이 사실은 네네. 현종을 끝까지 보호를 했죠. 그리고 이제 사극에도 좀 나오겠지만 김흥부나 이렇게 몇몇 호족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권력을 좀 강화시켜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임진왜란 때 선조처럼 그렇게 무능하진 않았더라도 이 싸움 전체를 봤었을 때 현종이 전체를 잘 진두지휘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고려 전기 때 쌓아놓은 그 무력의 역량이 좀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맞아. 네,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현종을 드라마에서 이제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욕을 먹지만 그래도 어쨌든 현종 연구자가 아주 소수인데 중론은 그렇게 뭐 현종이 그렇게까지 막 성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네. 뭐
소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그 나라의 이제 우두머리인데 그 사람이 지배하는 동안에 아무 일이 없는 게 그게 최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전쟁 자체가 일어난 게 그게 잘못된 거잖아. 어찌됐든.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뭐 전체를 수습했다는 면에서 뭐 네네. 못난 리더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야, 그나저나 야 시간이 벌써 예, 다 됐습니다. 그렇죠. 너무 짧은 예. 것 같아요. 오늘은요. 네, 이야기를 몇 개 안 한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특터뷰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역사학자 하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아,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네. 아, 이유는요? 아니, 다,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요. 네. 아, 뭐야 또 맨 마지막에 공부해야 될 게 많다니요. 아, 그러니까 이번 생엔 열심히 그만하세요. 공부 좀. 우리도 하고. 먹고 살게. 뭔 말이에요? 야, 그럼 뭐 어떤 공부하고 싶으세요? 아, 다음 생에도 공부는 해야 되나요? 아니, 아니, 그래도 만약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럼 다음 생에 뭐 하고 싶으세요? 다음 생에 그냥 돌... 돌로 태어나고 싶다고요? 네, 그냥 뭐 좋은데요? 네. 오, 멋있다. 네.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야, 그렇죠. 진짜 멋있다. 아, 그런가요? 오, 멋있다. 제가 거의 이번 생에 돌처럼 살고 있거든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비석 아니야 지금? 비석이야. 새기면 돼. 아유, 소장님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